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쪽 근육.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넷, 다섯, 여섯. 네, 특별 훈련 겸 테스트 때문에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였는데요. 아이들이 네. 이제 저희 코치진하고 같이 축구를 좀 하고 싶어 해서 우와. 저희가 직접 이제 같이 한번 축구를 할 건데요. 팀을 나눴는데 우리 여자 아이들 팀하고 3, 4학년 팀. 그다음에 5, 6학년 팀하고 해서 한번 경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기죠.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아, 너무 기세가 등등한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기죠. 저희가 이기죠. 지면 코치님들 탓이에요. 야, 너 뭐라는 거야? 야. 어? 지면 코치님 탓. 그럼 코치님들 각오도 한번 들어봐야죠. 몇 년생이지? 08년. 네. 08. 08. 2002년도에 너희들 여기 없었지? 네. 2002년도에 너희들 여기 없었지? 네. 그래, 알았어. 일단 팀이 하나가 돼서 눌러버립시다. 공격해버립시다. 오늘 무실점 할 거지? 무실점? 글쎄. 안 돼, 안 걸려. 지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소바. 자, 먼저 골키퍼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용대 사르. 그다음에 우리 오늘 3백 쓰자. 3백. 상대가 강하니까. 가운데 선생님이 쓰고 오른쪽에 민서, 왼쪽에 유리, 국희가 왼쪽 윙포드, 네. 동훈이가 오른쪽 윙포드, 네. 그다음에 지훈 선생님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선생님 골 같아요, 오늘. 4-2-3-1. 경태, 공격수야? 네. 야, 우리 한 골도 안 먹겠는데, 그럼? 에이. 저 친구들 여유가 있구나. 야, 전반 5-0 내자. 가자! 야, 압박, 올라가. 국이야. 국이야. 뒤에, 은호. 야, 빨리. 야, 빨라. 헤이. 다시. 앞에. 났다! 야, 너무 멋있는데? 멋있어서 못 뛰겠어. 그러니까 됐어. 와! 미쳤다! 와! 윤우야! 와, 미쳤다. 퍼포먼스 미쳤다. 와, 안 봐줘. 역시 국가대표다. 아, 좀 봐주지. 너무 제대로 하신 거 아닌가요? 쇼딩들 상대로. 야, 잡으면 지훈아. 잡으면 지훈이가 떼어. 지훈이한테 봐. 오케이. 뒷공 가. 오케이. 뒷공 가. 무조건 뛰어. 선생님 잡으면 슈팅 때려볼게. 네. 레프리! 잘했어. 연결. 됐다. 아니, 형, 뭐야?
우와! 아니 이거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아니 아무도 어디 자는 거야 도대체? 너 빨리 뛰라고. 나 여기 있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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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니 엑스맨이야 뭐야? 아! 어이! 우와! 어이! 우와! 야! 야! 잘라! 그만! 야! 아 그냥! 어이 뭐 잠깐만 안 돼 형 안 돼! 오케이 좋았어! 야! 우와! 야! 이거 사기잖아! 어. 아! 우와! 안돼! 에이! 아 김영대! 에이! 어! 대발 좀 잡아줘! 굳게 발라! 야! 야! 아빠! 아빠! 아! 아! 에이! 에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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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지훈아! 어, 좋아! 야, 야, 해, 드리블. 오케이! 정태야! 그래! 에이, 하나, 하나! 아이, 뭐야! 자, 자, 그렇지! 내가 아,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좋았어. 너무 통쾌했어요. 너무 후련하고 통쾌했어요. 자, 형이 올라갈게. 형이 올라갈게. 내가 내려갈게. 형이 위에 있잖아. 앞에, 앞에 가면 쓴다. 때려놓아봐. 예? 네? 때려. 아니, 거기. 왜 이렇게 진지해요? 어? 진지하게, 더 진지. 진지하게 해요, 엄청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럼. 못 죽였잖아. 나이스. 어이. 나이스. 어이, 이제. 야!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와! 감독님이 넣는 게 어딨어요? 골로 나무를 넣는 거지. 집중하다, 꺼내! 집중하다! 분위기 올려! 내려가! 와! 이번에 그냥 넣어도 되냐? 어? 넣어도 돼? 제발 좀 넣어줘. 제발 좀 넣어줘. 이번에 넣어도 돼. 안 넣지 하지 마. 하지 마. 얘들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한 골 넣어도 돼? 네, 한 골 넣으세요. 민서야, 한 골 넣어도 돼 이제? 네. 알았어. 헐. 헐.
야, 내가 볼 거라고. 여기까지 날라오지. 빅. 우와. 아. 야, 용비야, 정해. 야, 저 지훈이 봐. 야, 용비야. 우와. 야, 저 지훈이 봐. 한 방이다. 잡아. 나. 한 방이다. 잡아. 나. 야! 와! 뭐야? 이거 뭐야? 얍삽해요 너무. 어린이 상대로 그렇게 한 거 너무 얍삽해요. 어! 야, 돌려보자. 돌려봐. 돌려봐. 잘해요? 네, 좀 살아. 와, 좋아. 우와. 와, 나이스 쇼. 나이스 쇼. 아, 짜증나. 와, 애들 갖고 노시네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뭔가 느낌 자체가 달라요. 되게 저희 상대로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킥도 막 여기서 막 저까지 막 날아가고 막 드리블도 막 진짜 실전처럼 하고. 네,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좀 그랬어요.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할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에요, 이거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었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와, 코치님 동심 파괴한다고 저렇게가 열심히 뛰냐고. 백지훈 선생님도 전력 질주를 하셨어요. 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이기고 싶었어요. 네, 솔직하게. 평가를 하고 막 이럴 때는 되게 진지하게 친구들이 막 정말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웃으면서 부담 없이 막 즐겁게 막 웃으면서 또 막 열심히 하니까 훨씬 더 좋았고. 이번 경기는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 얼굴 색이 변해요. 왜냐면 부담감이 있고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부담감 없이 웃고 즐기고 다 이게 스트레스 풀으라는 입장으로 하니까 애들 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저희가 밖에서 평가만 했을 때랑 또 다르게 같이 뛰어보니까 또 더 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축구가 사실 이렇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냥 같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공 하나로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아주 행복하게 땀 흘릴 수 있는 축구의 진정한 의미 아이들한테 조금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것을 항상 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봐. 자, 선생님께 움직일 거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볼 받으러 가지만 빨리. 볼 받으러 가지만 빨리. 볼 받으러 가지만 빨리.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빨리 가서. 하나,
둘. 또 빈대 있으면 빨리 가. 알겠지? 빈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속도 변화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선수가 90분 내내 같은 속도로 절대 뛸 수 없거든요. 체력을 안 배게 하다가도 폭발적으로 나가서 받아야 되고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아직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속도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속도 변화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시작! 시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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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잠깐 봐봐. 훈이는 계속 속도가 같아. 헤이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야. 알겠지? 축구는 항상 속도 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훈이는 계속 일정한 스텝이야. 알겠지? 오케이. 제가 운동할 때도 그랬고 어떤 선수든 경기장 안에서는 진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한테 조금 큰 소리도 쳤었고. 점프헤딩은 다 엉망이야 지금. 윤성이 오른발 안 해. 볼 받으러 갈 때 빨리 빨리. 헤이. 헤이. 그렇지. 볼 받으러 갈 때. 헤이. 정태 들어가 보고. 일단 골키퍼는 얼굴 캐칭이든 땅볼 캐칭이든 캐칭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쳐내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일단 잡는 연습을 해줘. 여기서 캐칭할 거야. 캐칭하지? 그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스텝으로 피칭. 스텝하고 인사이드 패스. 패스 패스 패스. 그지? 다시 피칭. 하고 여기도 캐칭. 하고 준비 시작. 네. 패스도 집중해야 돼. 네. 몸을 조금만 더 가줘야 돼. 고. 네. 왼손 조금만 신경 써줘. 어, 뒤에. 뒤에서 잡아야지. 주고. 주고. 어? 속도 조절해야지. 다시. 이제 다. 체인지. 준비. 시작. 네. 좋아, 됐어. 수독. 됐어. 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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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드 되는 시점 딱 보고. 그지? 좋아. 그지? 겁먹지 말고 그대로 똑같아. 됐어. 상의가 좀 기본적인 뭐 캐칭이라든지, 뭐 밸런스라든지 빌드업이라든지 그런 점도 골고루 좀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정태 같은 경우는 피지컬도 좋고 또 힘도 넘치고 파이팅도 넘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태가 더 좋은 것 같고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리호리하고 이제 동생이지만 방어 능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일로 와봐. 네네. 그리 여기 기준으로 창의는 여기 한 발 여기 서 있고 여기요? 어, 정태 여기 한 발 서 있고 지훈이 뒤로 빠지고 자 누가 공격할 거야? 공수할 거야? 내가 공격할 거야. 공격할 거야? 네. 미안, 공격은 이 바로 공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페인팅도 가져가. 두 번은 안 돼. 근데 수비는 다이빙 떠도 되는데 공격은 다이빙 안 뜨고 그냥 손으로 가져가야 돼. 이해했지? 네. 알지? 준비. 지. 아, 정태야 정태야. 어, 뒤로 조금만 가줘. 됐어 됐어. 준비 시. 아, 아, 졌어. 다시. 자, 공수 바꾸고. 다시, 다시. 자, 졌어. 됐어. 주고. 착! 아, 착!
되게 스피드 있게 달려간 것도 아닌데? 천천히 가는데 훈이가 속았나? 망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쉬웠어요. 우리 이제 해보자. 정호도. 자. 왔어. 턴. 열고. 자. 자. 미리 가지 말고 딱 보고. 자. 자. 그리고 패스한 사람은 이동하는 거야, 계속. 여기 한 사람은 저기, 저기 한 사람은 여기. 경기에서 패스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패스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패스 트레이닝 훈련을 좀 많이 짰던 것 같아. 시작! 쭉쭉! 콘이 수비라 생각해야 돼. 그렇지! 볼! 볼 잘 주면 돼. 잘 주고 받아야지. 발 밑에! 와! 와! 너무 볼 앞에다 주면 안 돼. 발, 몸에다가 바로 줘야지, 이거는. 아, 쏘리! 와! 오늘 슈팅도 안 되고 패스도 자꾸 볼이 씹히고 그래가지고 패스 훈련을 할 때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그렇지! 굿 패스! 바로! 그렇지! 굿 패스! 잘 줘야 돼! 잘 줘야 돼! 그렇지! 쭉! 좋아! 재밌어. 발 밑에 원투 그렇지 잘 되죠 그렇지 굿 나이스 잘 되죠 그렇지 굿 그렇지 굿 나이스 쭉 진 것 같아서 약간 속상했어요 골드를 뺏길 것 같기도 해요 시영이 같은 경우는 임요한 선수도 제일 먼저 한 말이 아 시영이는 잘한다 패스하는 것도 그렇고 보고 때리더라 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더 저도 유심히 시영이를 보게 됐는데 사무엘이나 뭐 쿠키나 이런 친구들 때문에 안 보였었던 것들이 오늘을 통해서 또 많이 보였고 왼발도 쏠 수 있어야 돼 굿 무일이 굿 김치 좋았어 에이. 그렇지 굿 예준이 마지막 멤버 박정호! 마지막 멤버입니다. 원투! 원투! 아,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에이, 볼, 줘, 조심. 에이, 볼, 줘, 조심. 정호, 걔도 볼이 길어. 집중. 아. 지금 저기를 안 봐서 그래, 우리 편을. 그냥 대충 우리 편이 어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쳐서 그런 거야. 봤어? 아니, 보고 줘야 돼. 보고 줘야지. 패스할 때 보면은 이미 늦어. 그러니까 이렇게 리턴 올 때 미리 보고 주는 거지. 쌤 볼 거야, 지금. 이번에. 슛. 아. 슛. 아, 골대 맞고 나갑니다. 아쉽네요. 볼이 왜 절로 가냐? 어? 솔직히 마음으로는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내일까지는 꼭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무조건 자신 있게 하려는 게 제 목적이에요. 오케이 앞으로 나와. 오케이 패스. 오케이 선생님한테 강하게 주는 거야 마지막에. 좋아. 딱, 딱. 좋아. 아, 그런데 애들 슈팅 때릴 때 있지. 중심이 뒤로 가지 말고 항상 앞쪽으로 가죠. 그 하는 선수 이제 포지션을 잘 봐봐. 알지? 본인만의 포지션이 있잖아. 근데 보는 것도 훈련이야. 알겠지? 야, 좋아. 들어가면서. 아. 아니, 꼬기 보고 가만히 있는데 옆으로 해야지. 너무 가운데로만 떼서 그래, 정우는. 얘들아, 여기서는 강하게 찰 필요 없어. 골키퍼 있으면은 그냥 빈 곳에 인사이드로 밀어 넣으면 돼. 연우야 가자!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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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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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와! 나이스. 이제부터는 골 넣는 사람만 빠지는 거야. 와! 알겠지? 와. 골 넣는 사람 빠지는 거야. 기대. 골. 와, 좋아. 오! 오! 오, 나이스, 지훈이. 오, 나이스. 굿. 후. 그렇지. 야! 막으려고 했는데 맞았어. 코치님들이랑 같이 볼을 차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훈련이 재밌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내 평가전에서 꼭 보일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야, 방금 이때는 요리 쭉 나가는 거야. 오픈킥 밖에. 알겠지? 유리 저 나와, 유리 나와. 빨리, 빨리, 빨리. 유리 나가 이제 오바르피. 그렇지. 유리 나가 이제 오바르피. 그렇지. 오케이, 유리 좋았어. 마무리 쳐야 돼, 마무리. 항상 좀 망설이는데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아, 사이드를 가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각 중앙을 좀 잘 잡아줘봐, 알았지? 반대 선수들도 보고 기다렸다가 저 수비 뒷공간은 네가 봐야 돼. 기다렸다가 각 중앙을 좀 잘 잡아줘봐, 알았지? 너 수비 뒷공간은 네가 봐야 돼. 지훈이 한 발 조금만 나와도 돼, 괜찮아. 됐어. 기다렸다가.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게 보이더라고요. 몸도 날리면서 덮치고 하는 부분에서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면에서 잠깐 일로 와볼까? 차가 볼을 잡았잖아. 그래서 약간 돌아서려고 했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 물러섰지? 왜 물러섰어? 바짝 가면 치면 뚫리니까. 아, 바짝 가면 치면 뚫리니까? 네. 창화가 자세가 어떻게 돼 있었지? 응. 저렇게 등을 쥐고 있잖아. 우리 골대가 어디 있어? 응. 저 뒤쪽에 있지. 이럴 때는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돼? 상대가? 돌아서지. 돌아서면 여기서 패스를 줄 수 있어. 시야가 오픈되니까. 그치? 이럴 때는 붙어서 창화가 못 돌아서게 계속 푸시를 해줘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봐봐. 자, 패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해서 눌러줘야 상대 공격수가 자기 편 골대로 가슴을 보일 때에는 뒤에 가서 바짝 붙어서 못 돌아서게 해주는 거. 이게 수비의 기본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상대 공격수가 자기 편 골대로 가슴을 보일 때에는 바짝 붙어서 못 돌아서게 해주는 거. 이게 수비의 기본이에요. 알았죠? 그래, 예준아. 그렇게 하는 거야. 까마스 팀 일로 와봐. 까마스 팀은 지금 너무 서로 막 너무 지금 짜증을 내잖아. 안 될 때일수록 더 니네가 도와주면서 해야지. 알겠지? 후반전에는 골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윤성이도 밑에서 너무 짜증내면서 말하지 말고 좋게 좋게. 알겠지? 윤성아, 리드하는 건 좋아. 근데 야, 코 뺏기면 어떡해? 이런 거보다는 괜찮아 괜찮아 또 뺏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단 말이야, 팀에. 알겠지? 볼 다시 연호와 받아볼까? 예준이 올라가봐. 예준 라인에 붙어서 쭉. 그 다음에 유리 붙어서 쭉 올라가봐. 더 이렇게 이렇게 서야 돼. 이렇게 지금 연우가 공간을 가지고 있지. 봐봐. 이렇게 양쪽 사이드가 사이드 라인에 벌려서 깊게 쭉 올라가면 연우가 저렇게 편해져. 자, 다시 한번 해볼까? 길게. 굿! 아, 자, 지금 어떻게 유리 유리 잘하고 더, 있어. 더. 그렇지, 창아 옆에 옆에 견제하면서 벌려주고. 오케이, 굿! 굿! 다시 턴. 선현아 반대 반대. 오케이 나이스. 반대. 그렇지 잘 봤어. 기다려 기다려. 슈팅이다. 이거 줘야지 줘야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천천히 없어 천천히.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좋아. 자 끝났어요. 수고했다. 볼 없이 타이밍 맞춰서 한 방에 움직이는 킬패스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진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 알았지? 나갈 건지 묵을 건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수비들은. 알겠지? 준비! 방이. 치고 와 이거. 치고 와 치고 와 더 치고 와. 그렇지 나이스. 훈이 좋아서 공간 있을 때 치고 오는 거야. 네 좋아. 승이 안 움직이는 거 안으로. 와. 승이 안 움직이는 거 안으로. 와. 굿. 무혜리도 굿. 자 1대1을 할 때 수비가 그렇게 떨어뜨려 놔주면 안 돼. 이 상태에서 지금 뭐를 실수했냐면은 종아가 이렇게 떨어뜨려 놔줬어 1m를. 네 좋아. 승이 안 움직이는 거 안으로. 와.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 절대. 왜냐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는 이 공격수가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야. 수비수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나한테는 이 오른팔이 있어. 잘 봐봐. 내 몸은 상대 공격수의 왼쪽을 이렇게 막고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상대 공격수 등에다 얹어. 자. 어떻게 걸치라고? 손을? 그렇지.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걸치면 돼. 이렇게. 이러면 내가 넘어갈 때 이 반대로 돌 때 내 몸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손이 느껴져 안 느껴져. 그래서 이 수비수는 이 손이 레이더야, 레이더. 손을 상대 공격수 몸에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상대가 움직일 때 눈으로 보면은 쫓아가기가 어려운데 손을 이렇게 등에 딱 대고 있으면은 공격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느낌이 딱 와. 우지 느낌이 이렇게. 이 손을 얹어서 상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이 손으로 감지를 하는 거야. 이해가니? 손? 어? 정태야 이제 만약에 공격이 올라가잖아. 역습에 준비해야 돼. 볼박볼박.
검정 코너 코너. 저기 14번 14번. 아 너가 맞다. 아 너가 맞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쿠키야. 와 쌤 놀랬다 지금. 나이스. 사무엘이 여기서 얼마나 잘 움직였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이 움직임은 거의 프로페셔널의 움직임이야. 약간 프로 선수들이 하는 움직임이야 이 움직임은. 그러니까 정말 잘 움직인 거야. 완전히 이 움직임 하나가 골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만든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 득점이 가능해요. 미드필더는 이렇게 다가 순간 딱 이렇게 뛰쳐나가야 돼. 그럼 떨어지잖아. 이때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골대를 비우고 나가야 되면 그건 좀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야. 너 뒤에는 골대밖에 없어. 바로 실점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골든 에이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기만 좀 잘 배웠으면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훈련할 때는 코칭 해줄 때도 좀 진지하게 그래 진짜 훈련하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지식을 다 주고 싶어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친구들 모두가 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월드컵에서 뛸 수 있습니다.